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하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상암 DMC 근처에 있는 평화의 공원이고요. 여기가 굉장히 넓어서 사람들이 별로 없고 탈영지로 선택을 했는데 사람이 많네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네, 굉장히 띄엄띄엄 있습니다. 자, 오늘 리뷰할 카메라는 파나소닉의 S1입니다. 제가 옛날에 S1R을 리뷰했었죠. 축하해 줄 게 있어. 뭐요? 파나소닉 M에서도 됐어. 덥다 근데. 못 입겠다 이거. 어우, 가지고 괜히 입고 왔네 이거. 이런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주고 왔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파나소닉 S1을 리뷰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선인데요. 자, 일단 파나소닉 S1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은, 파나소닉도 풀프레임 미러리스 만드는 거 아시죠? 캐논, 니콘, 소니도 풀프레임 미러리스 만들고, 파나소닉도 이제 풀프레임 미러리스 만드는데, 그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처음 낼 때 S1이랑 S1R을 냈어요. S1은 다용도 목적의 사진 영상 둘 다 찍을 수 있는 카메라, S1R은 고해상도 카메라, 사진용. 그리고 영상을 찍기 위해 특화된 S1H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세 가지 라인업이 있고, 이게 세 개 다 풀프레임이에요. 그리고 S1이랑 S1R은 컨슈머 라인인데, S1H는 아마 프로 레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님이 S1H는 다른 부서라고 합니다. 아주 갖고 싶어도 못 갖게 됐어. 파나소닉의 S1은 소니의 알파세븐 마크3, 캐논의 EOS-R, 니콘의 Z6랑 대결하는 경쟁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가격은 걔들과 거의 똑같이 260만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파나소닉 풀프레임 카메라들이 출시가가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25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일단 외관 먼저 봅시다. 외관을 보시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나소닉의 풀프레임 카메라 디자인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 취향이지만 제가 다 써보고 하는 얘기고요. 일단 카메라가 존나 큽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미러리스가 소형화 되면서 그립감이 정말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다른 카메라들은 새끼손가락이 빠져가지고 그립감이 별로여서 뭐 추가로 그립을 단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딱 지었을 때 정말 잘 파지가 돼요. 네, 파지감이 딱 괜찮죠. 네, 잡는 거 파지라고 해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디의 단단함도 아주 잘 느껴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단단해 보이죠? 떨어뜨려도 될 것 같아요. 떨어뜨려. 또 될 것 같아요. 아, 오케이. 당연히 방진 방적 지원을 하고요. 어떠한 날씨도 쓸 수 있게 하는 게 방진 방적이고, 얘는 추가로 방한 성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아이폰 막 겨울에 딱 켜지면은 껐다 켜면 배터리 없거든요. 카메라 막 배터리 넣었다가 껐다 켜면 0% 되잖아요. 얘는 그거를 조금 덜 시킨다. 그래서 어떠한 추위에도 견디게 설계되어 있어서 그게 다른 애들과는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고 멋있게 생겼고요. 버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후발주자의 장점인 것 같아요. 후발주자면은 내가 이때까지 나왔던 풀프레임 미러리스들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쓸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을 잘해놓은 것 같아요. 일단 버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왼쪽에 모드 다이얼이 있고요. 그 밑에 우리 쌍견장을 보통 쓰면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연사 모드 타이머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스위치도 있고, 오른쪽에는 상단 LCD가 있습니다. 이 상단 LCD는 옛날에는 이게 없으면 보급형, 있으면 중급형 이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긴 하지만 얘는 들어있습니다. 이거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버튼, ISO 버튼, 노출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른 상태에서 다이얼을 돌리면 세팅이 되고요. 제가 써보면서 편리한 거는 이 ISO 버튼 번 누르면은 3번 LCD 다시 올라가요. 다이얼을 돌릴 필요가 없이 ISO를 빡빡빡 누르면 ISO 올라가면 올라가지고, 이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내려가는 건 안 돼요. 그리고 뷰파인더 성능도 장난 아니에요. 타사 제품들은 보통 236만인가? 그렇거든요. 얘는 576만이에요. 훨씬 더 섬세하게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LCD랑 뷰파인더 어디에 화면을 띄울 건지 모드를 설정할 수 있어요. 이게 외장으로 나와 있는 건 정말 편리합니다. 이거 없으면 설정에 들어가서 세팅해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싱글 포인트 AF, 컨티뉴어스 AF, 매뉴얼 포커스, 이런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스위치도 있고요. 초점 영역 스위치도 있고요. AF 온도 있고요. 조그스틱 당연히 있고요. 퀵 메뉴 있고요. 이 뒤에도 다이얼이 있고요. 여기 위에도 다이얼이 있고요. 여기도 다이얼이 있고요. 드래그하기 버튼도 있고요. 추출 시점도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일단 요즘 카메라들 다 틸트죠? 이게 위아래로 틸트가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건데, 얘는 거기서 하나 더 이렇게 3방향 틸트가 됩니다. 이거 정말 편리합니다. 다른 애들은 위아래로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로우잉을 찍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세로로 로우잉을 찍는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불편하죠?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세로로 로우잉을 찍을 때에도 잘 찍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내가 여기 벽이 있다, 근데 공간이 없다, 그럴 때 이렇게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스위블이 없는 거는 좀 아쉽다. S1H는 스위블이더라? 여기도 넣어주지. 그리고 파나소닉은 급이 좀 있으면은 풀사이즈 HDMI를 넣어줘요. 그래서 뭐 미니 HDMI, 마이크로 HDMI가 아니기 때문에 딱히 어댑터가 필요 없이 그냥 모니터에 있던 것만 꼽으면 돼요. 편하죠? 마이크 단자도 있고 오디오도 있고요.
USB-C 포트도 있고요, 리모트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조명 동전 기본도 있고, 여기 1번, 2번 모드 설정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세로그립도 접점 형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른 애들은 세로그립을 끼울 거면은 여기 배터리를 빼서 뭐 여기 원통형 같은 거 넣어가지고 배터리를 여기 두개 넣는 형식인데, 그러면은 세로그립을 빼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세로그립을 떴다 붙였다가 쉬워요. 그래서 이 점이 장점. 그리고 저장 공간은 QXD랑 XD카드 이렇게 하나 쓰거든요. 듀얼 슬롯인데 개인적으로 XQD만 두 개 있었으면 어떨까? 갸우뚱이 해야? 갸우뚱? 너무 비싸요. 인정. 그리고 이 제품은 XQD뿐만 아니라 펌웨어 업데이트를 시키면은 CF 익스프레스를 쓸 수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죠? 요즘 카메라는 보통 이걸 넣어요. SD카드는 요즘 나오는 거 좀 빨라봤자 300MB 퍼셀 거 400인데 얘는 읽는 게 1700, 쓰는 게 1000. 엄청 빠르죠? 그래서 버퍼가 그냥 거의 무제한입니다. 대편 없죠. 진짜 편합니다. 그래서 SD카드를 넣으면은 두 개 동시에 기록되기 때문에 버퍼가 좀 적어지는데 CF 익스프레스를 끼우면은 버퍼가 거의 무제한이 되기 때문에 CF 익스프레스만 두 개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S2가 나온다면은 CF 익스프레스 두 개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싸긴 하지만 성능을 위해서는 좋은 선택이다. 제가 그 고해상도 카메라 쓰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이 SD 저장 공간을 쓰는 카메라들을 쓰고 있어요. 그거 쓰면서 정말 짜증난다, 버프 많아봤자 다 찍으면은 또 비워야 되거든요. 그 비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촬영에 딜레이가 생긴다 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CF 익스프레스로 해결할 수 있죠. 되고. 그리고 이 안쪽 그립에 있는 버튼도 두 개 있거든요. 이게 진짜 편해요. 이 위치가 진짜 편하더라고.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이 두 개가 좀 멀잖아요. 스톱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스크린 확대 기능이나 뭐 라이브 뷰 부스트 이런 기능 설정해 놓으면은 참 편리했다. 나는 지금 이거 심도 미리 보기 설정 해놨어. 그리고 이 밑에는 AF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는 기능. 아, 네, 이거 딱 두 개 하면은 딱 좋은. 보통 이런 고급형 카메라들은 다 커스텀 가능하게 돼 있어. 정말 잘 만든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조작성이 익숙해지면은 정말 좋은 카메라. 좀 걸린 건데 좀 걸린. 익숙해지는 게 좀 걸린. 그런데 여기까지 장점이었어. 단점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바디만 이렇게 옵니다. 렌즈 빼보겠습니다. 자, 바디 들어보세요. 네. 오, 존나 무겁죠? 예. 네. 좀 무겁긴 하다. 네, 굉장히 무거운 편이고요. 타사의 풀프레임 카메라들은 600g대거든요. 그에 비해서 1.5 정도 무거운 거죠. 대신 방진, 방적, 방안 됐잖아. 네. 그리고 크기도 좀 큰 편이죠. 그리고 두꺼운 편이에요. 이제 미러리스는 작다, 이런 거 개소리죠. 큽니다. 또 단점이 있는 게 배터리가 크죠. 미리암페어도 3050이야. 적은 게 아니에요. 요즘 아이폰에 들어가는 게 3000 얼마인가? 맞죠? 그냥 똑같은 건데 10화 기준 310장인가? 좀 작아 이게. 이게 다른 카메라들에 비해서 좀 적어요. 배터리가 큰 거에 비해서 조금 빨리 닳는다. 그래서 여분의 배터리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크게 외관에서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프로들을 위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성능이 많고 버튼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불만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AF인데요. 파나소닉은 DFD라는 독자적인 AF 기술을 사용합니다. DFD 기술은 독자적인데 이 기술의 기반은 콘트라스트 기반 AF예요. 지금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만드는 회사 중에서 유일한 걸 알고 있어요. 타사는 PDAF 기반이에요. 이상차 검출 AF 방식을 사용해요. 이 두 가지 방식이 완전 다른데 콘트라스트 AF 기반의 장점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 콘트라스트 AF 검출 과정은 이렇게 씨잉 한번 검토하면서 내가 찍을 사진에 콘트라스트가 정말 좋다 하면은 딱 멈춰서 AF가 맞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틀릴 이유가 별로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맞긴 맞아. 그게 장점. 그리고 PDAF의 장점은 빨라. 그냥 이상차 검출을 위치에 따라 그거 하는 거거든. 씩씩씩씩 하면 된단 말이야. 그게 장점인데 좀 콘트라스트에 비해서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PDAF 기술이 올라가면서 그 부정확한 단점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콘트라스트보다는 PDAF를 쓰는 게 이상적이거든, 사실상. 그래서 이 S1 같은 경우에는 DFT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콘트라스트 검출 방식의 과정에서 나오는 단점이 있어요. 뭘까? 내가 이렇게 씩씩한다 했지. 그러면은 AF를 잡을 때 움직이겠지, 이렇게? 잡으려고. 그게 단점이에요. 그걸 워블링이라고 해. 내가 AF를 잡으려면은 네가 여기 있잖아. 그럼 얘가 콘트라스트 맞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주변을 검색을 해야겠지? 그러면 이렇게 하겠지? 그게 단점. 그래서 워블링이 심하다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들이 짖네요. 여기 꽃이 있으니까 그런 거다. 그래도 정확해요. 한번 찍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지금 이렇게 가운데 영역을 두고 연사를 하고 있는데 빨라요. 한번 볼래요? 맞죠? 여기 맞죠? 여기 맞죠? 여기 맞죠? 여기 맞죠? 빠르죠? 이렇게 은근 빠르거든요. 이렇게 AF 했을 때는 굉장히 정확해요.
컨트라스트 AF의 장점이지. AF C로 한번 연사를 해보자. 제가 왔다 갔다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이 정도 속도는 나쁘지 않은데 달려볼게요. 제가 달릴게요. 이거 달리기 힘드니까. 자, 트래킹 기능 켰어요 지금. 갈게요. 하나, 둘, 셋. 잘 찍혀요? 오, 은근 잘 찍네. 이렇게 사진을 때는 문제가 없어, 그게. 왜냐면은 어블링이랑 해봤자 이게 어블링이 지속되는 게 안 보이잖아. 그래서 코에 맞든 귀에 맞든 일단 사진 한 장밖에 없으니까 일단 티가 안 나. 영상을 찍을 때 티가 납니다. 한번 영상을 찍어봅시다. 제가 먼저 찍을게요. 원래 다른 카메라들은 이렇게 움직이면은 검출이 되거든요. 트래킹이 되기 때문에 AF가 움직여요. 근데 이게 좀 느려요. 많이 느려요. 한번 쓱 굴고 오기 때문에 조금 약간 지연 시간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이거 섹시. 돌아봐요. 한번 돌아봐요. 예. 하나, 둘, 셋. 야. 왜? 웃겨서. 영상에서 이게 막 움직이면은 검출이 느려 가지고 잘 안 찍힌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사실상 근데 프로페셔널 단계에서는 어차피 수동으로 맞추긴 해. 근데 얘는 컨슈머 라인으로 내려온 프로페셔널 카메라죠. 그래서 사용하시는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거에는 좀 못 미치다는 거야. 영상을 찍을 때는 그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격렬한 거 안 찍으면 되지. 하면 수동으로 찍어볼게. 이거 수동으로. 오, 수동으로 다 찍히네. 수동. 사실 얘의 단점은 AF 말고 별로 없거든. 근데 AF는 좀 아쉽다. 맞아. 다음 세대에는 잘 나오겠죠?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아주 커다랗게 스트레스는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영상은 좀 스트레스더라. 자, 다음은 사진인데요. 일단 이 카메라는 풀프레임 카메라죠. 그래서 2420만화소 풀프레임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다이나믹 레인지나 IS 테스트부터 할까요? 자, 나쁘지 않습니다. 역시 풀프레임이죠. 제가 지금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사진을 찍을 때 거의 S1R을 써요. 그거 썼을 때랑 이거 썼을 때랑 조작감은 똑같은데 S1은 진짜 좋은 게 유용성이 더 좋아. 걔는 4200만화소라서 사진을 찍으면은 컴퓨터에서 보정하기 힘들었거든. 근데 S1으로 찍으니까 보정하기가 쉽더라고. 화소가 낮기 때문에 용량이 적으니까. S1R은 한 장 찍으면은 90메가. JPG장 찍으면은 한 장당 110메가인데 얘는 50메가인가? 밖에 안 돼요. 훨씬 더 유용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더라고요. 한번 찍어볼까? 아예 저 나무 밑으로 들어가 봐요. 나무, 난 나무와 함께 할 거야. 이런 거. 오케이. 난 나무와 함께 할 거야. 그렇지. 여기 찍어줘. 하나, 둘, 셋.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도 잘 찍힌다. AF는 사진을 찍을 때는 그렇게 커다란 걸림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라소닉 S1의 단점이 있어요. 이건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건데 연사가 좀 느립니다. 타사 대비해서 연사가 좀 느려요. 이게 AF-S로 한번 찍어볼게요. AF-S 찍을 때는 빠르죠? 수당 9연사입니다. 굉장히 빠르고 버퍼가 많습니다. 네, 한 버퍼는 한 70장 정도 찍는 것 같고요. 지금 CF 스트레스 찍기 때문에 지금 또 찼네요. 네, 이렇게 잘 찍을 수 있는데 AFS는 나쁘잖아, 9장이니까. 근데 AFC가 문제입니다. C. 하나, 둘, 셋. 네, 느리죠? 초당 5장.
네. 이게 콘트라스트 AF 때문인 것 같아요. PDF는 이렇게 살짝 덥거든? 근데 얘는 차선면이랑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좀 느린 것 같은데, 그래서 연사를 하거나 스포츠를 좀 찍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S1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PDAF가 아니기 때문에 생긴 장점도 있어요. PDAF의 태질적, 고질적 현상 밴딩 노이즈가 생기거든요. 그 PDAF 소자가 찰상면에 드르륵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 점들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사진에 방해를 해요. 그게 없지. 그러니까 콘트라스트 AF 기반이니까. 영상을 찍을 때 잘 찍었는데 큰 화면으로 보니까 줄이 생겼어요. 뭐 보라색 조명을 썼는데 거기에 줄이 생겼어요. 이 경우가 얘는 없어요. 콘트라스트 AF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지. 그거 왜냐면은 타선 다 쓰고 있으니까. 장점이야 얘는. 하나 둘 셋. 아이고야. 아 이거 봄인 것 같아요. 막 꽃을 만져봐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나 둘 셋. 그리고 렌즈도 지금 제가 50mm f1.4를 들고 왔는데요. 존나 크죠? 아, 존나 난다. 엄청 크죠? 지금 파나소닉 렌즈군이 아직 많진 않아요. 지금 1635, 2470, 2405, 50mm, 70-200 이렇게 있는데 일단 있을 거 다 있죠? 그런데 파나소닉은 장점이 또 있죠. L 마운트 연합이 있어요. 파나소닉의 마운트 이름은 L 마운트예요. 근데 이 L 마운트는 파나소닉이랑 시그마랑 라이카랑 연합을 해서 만들어진 거고, 시그마 렌즈랑 라이카 렌즈도 이 파나소닉이 탄생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35mm f1.2가 쓰고 싶다 그러면은 시그마에 그게 있거든요. 그거 쓰면 돼요. 그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소니도 그렇지 않고 니콘도 그렇지 않고 캐논도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그런 브랜드들도 뭐 삼양이나 탐론 이런 게 있어. 그런데 그건 서드파티 얘기고, 이 카메라는 아예 그냥 라이카 SL을 쓰다가 그 렌즈를 그냥 파나소닉이 물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진 색감 조절이 좀 상세한 편이에요. 사진 스타일도 엄청 많고 뭐 비비드, 내추럴, 풀렛 이런 것도 있고, 콘트라스트, 하이라이트, 섀도우, 채도, 색상, 선명도, 노이즈 제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파나소닉 카메라를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하이라이트랑 섀도우를 그냥 설정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카메라들은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보통 하이라이트랑 섀도우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선명도, 중간 선명도 막 이런 것만 되는데, 얘는 그게 되기 때문에 내가 사진을 찍기 전에 하이라이트가 조금 높은 걸 싫어해. 그러면은 그거를 마이너스 해주면 됩니다.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JPG도 나쁘지 않게 잘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HLG 사진도 가능합니다. HLG란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라고 해서, 내가 우리 집에 10비트 HDR TV가 있어. 근데 보통 JPG는 8비트 사진이야. 그래서 TV 화면을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HLG 사진을 찍으면은 TV에 있는 그 화소를 다 쓸 수 있다. 색상을 다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사진이 HLG 사진. 당연히 지원을 합니다. 고해상도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2400만 화소라서 해상도가 높은 게 아닌데, 이 고해상도 모드를 켜면은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성을 하면은 9000만인가까지 가는 걸 알고 있어요. S1R은 1억 9천만까지 올라가는 걸 알고 있는데, 1억 8천만인가? 하여튼 그렇게 고해상도 모드로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드 1, 모드 2가 있어요. 모드 1은 뭘 흔들리더라도 그냥 그렇게 합성하겠다고, 모드 2는 흔들리는 물체는 빼고 합성을 하는 거예요. 좋죠. 그래서 원래 고해상도 모드는 모드 1만 있어가지고 흔들리면은 나뭇잎이 흔들리잖아요. 나뭇잎 다 보였거든요. 근데 모드 2가 추가돼가지고 모드 2로 찍으면은 다 흔들리는 것도 자연스럽게 찍힐 수 있습니다. 장점이죠. 그리고 파나소닉이 옛날부터 고수해오던 특징이 있어요. 바로 4K 포토랑 6K 포토야. 내가 사진을 찍을 때 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30 연사를 하는 거야. 초당. 초당? 엄청나죠. 그거를 4K 해상도 그리고 6K 해상도로 촬영을 하겠다예요. 포토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잘 나온다. 아이고 잘 나온다. 네, 잘 나오고요. 6K는 30프레임을 찍을 수 있고 4K 포토는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해요.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은 영상을 찍은 다음에 사진으로 다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네. 좋죠. 그래서 JPG로 다 저장을 시킬 수 있어요. 단점은 로우 파일이 안 돼. 영상이라서. 아쉽죠. 그래도 난 연사를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6K 포토를 쓰면은 사실상 2천만 화소 찍는 거기 때문에 2400만 화소 5연사가 단점이 아니게 되는 거지. 물론 로우 파일을 찍을 거면 단점이긴 해. 그리고 제가 S1 안에서는 6K 포토가 너무 많이 크게 됐어요. 왜냐면은 걔는 화소가 4200만이라서 가운데 1800만 쓰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도려냈거든. 그런데 S1은 애초에 2400만 화소이기 때문에 크롬이 별로 안 돼. 그게 좋은 거 같아요. 거의 1.1배 크롬? 자, 그냥 사진을 찍으면은 이 정도고 6K는 이 정도. 야, 괜찮네.
이렇게 크롭이 1.1배, 1.2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쓸 것 같아요. 4K는 크롭 되나? 확인해야지. 아, 4K는 크롭이 많이 돼요. 4K는 크롭이 많이 되네.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6K로 찍으세요. 하여튼 그런 특수한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파나소닉에는 포스트 포커스도 있어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카메라에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찍고 나서? 진짜 신기하죠? 근데 들어보면 별로 안 신기해. 네? 이 사진을 찍을 때 if 포인트가 49개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49장의 사진을 다 찍어요. 포인트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어느 영역에 AF를 맞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신기하죠?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어떤 거에 연장선이냐면은 6K 포토의 연장선이야. 6K 포토가 수당 30장이지? 그렇게 찍은 다음에 여기서 터치해서 하면 되는 거야. 아~ 그런 식인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포스트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AF에 스트레스 덜 받고 싶다 그럴 때 이거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통해서 포커스 스태킹이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49인형을 찍은 다음에 초점이 안 맞는 부분을 없애고 싶어. 그러면은 그 영역에 따라서 초점 맞는 거를 다 합성하는 거야. 그러면은 초점이 다 맞는 사진을 만들죠. 꽃 사진을 찍을 때 보통 많이 쓰시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원래 포토샵에서 하는 건데 얘는 카메라에 들어있어요. 장점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접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 카메라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용으로 구매하시기에도 나쁘지 않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이 만듦새 때문에 자꾸 쓰고 싶어져요. 뭔가 정이 간다? 이게? 네, 뭔가 정이 갑니다. 자, 다른 카메라들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좀 정이 가는 카메라예요. 원래 내가 쓰는 카메라 중에서 가장 좋았던 카메라의 기억이 있잖아요. 우선 이건 것 같아요. S1 시리즈. 그래서 뭔가 정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다. 하나, 둘, 셋. 그럼 여기 오세요. 아, 제발 그만해 주세요. 오, 됐다. 자, 다음은 영상인데요. 사실 이 S1은 사진기보다는 영상기로서 많이 씁니다. 에바 시리즈로 찍을 때 서브카메라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영상기로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고요. 그 이유는 이 카메라는 422 10비트 30프레임 촬영이 인터널로 가능합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카메라는 420 8비트 4K가 촬영이 되는 건데 이 가격대에는 얘 말고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출력을 하면은 422 10비트 60p까지는 촬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색감도 브이로그를 지원을 해요. 브이로그라고 그 파나소닉의 그 로그 프로파일이 있어요. 그걸로 찍어서 포스터 프로덕션에 아주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걸 얘는 쓸 수 있습니다. 그게 8비트가 아니라 10비트라서 고정관념도가 정말 뛰어나요. 촬영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4K 10비트 촬영이고요. 주주예요. 안녕하세요. 4K 8비트고요.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10비트가. 8비트는 10비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적게 표현을 하죠. 안녕하세요. 4K 60p고요. 주주예요. 화각이 잘린답니다. 똑같은 렌즈로 똑같이 찍고 있는데 AF도 심한 쓰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프로HD 30P입니다. 주주예요. 요즘엔 4K로 찍어야 돼요. 4K 시대가 왔어. 자, 이쁘죠, 색깔. 고정을 하면 이렇게 잘 입힐 수 있습니다. 8비트랑 확실히 내가 써봤는데 안무 노이즈 같은 게 덜 생겨요.
이거는 티가 납니다. 애초에 8비트는 256이거든요 근데 얘는 애초에 1000이 넘어가기 때문에 색상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달라. 그래서 이거를 뽑았을 때에도 뭐 노이즈나 색정보를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다. 하여튼 그렇게 아주 좋은 카메라로서 사용할 수 있는데 단점이 당연히 있죠. 뭘까? 이거를 사야 됩니다. 사야 돼요, 사야 돼요. 이 카메라를 샀는데 그런 기능이 안 들어있어. 이거 파나소닉의 특징이죠. 그거를 펌웨어 업데이트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냥 찍어놓으면 화질이 4K 60p 8비트, 4K 30p 8비트, 24 8비트, FHD 60p 8비트 밖에 안 돼요. 희도 레벨도 0에서 255밖에 안 돼요. 이걸 풀지 않으면 8비트로 밖에 촬영이 안 돼요. 그거를 시리얼 넘버를 사서 업데이트 시켜야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간 DLC 같은 거야. DLC 사진기로 쓸 때는 사실 필요 없어. 사진기로 쓸 때는 추가금을 안 내고 다 쓸 수 있는데 영상기로 쓸 거면은 DLC를 추가해서 사야 되는데 이게 199,000원이에요 하여튼 조금 비싼데 이 정도 스펙에 그거 넣어주는 거면은 풀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파라소닉 카메라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손떨림 방지예요. 이거는 GH5도 손떨림 너무 좋아가지고 막 너무 좋다 이랬는데 S1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한번 찍어볼게요. 손을 떨고 있어요. 참고로 여기는 차가 제한된 공간입니다, 여러분. 저 경찰이라서 있는 거예요. 손 떨고 있는데 별로 안 떨립니다. 이게 들고 뛰어봐도 이게 들고 뛰어도 이게 너 떨리지 않고요. 네. 아주 손 떨림이 잘 잡힙니다. 그리고 다른 카메라들은 이미지 흔들림 방지를 할 때 요즘은 광학식뿐만 아니라 바디에서 EIS를 지원을 해요. OIS가 Optical Image Stabilizer, EIS가 일렉트로닉이야, 전자식으로. 근데 그걸 켜면은 프리미어나 그 뭐냐 에펙에서 이미지 안정화 기술을 넣을 때 약간 주변부가 일그러지는 게 있어요. 좀 어색하게 그런 현상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다른 카메라들은 얘는 그런 게 별로 없어. 그게 강점이 좀 덜 나타남. 이게 또 프리미어나 에펙에서 그런 거 넣으면은 엄청 무겁거든요. 근데 얘는 카메라에서 해주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특히 2400호 렌즈를 끼면은 듀얼 IS를 쓰기 때문에 최대 60스탑까지 셔터 스피드 확보가 가능해요. 다른 것들은 막 4스탑, 5스탑 이런데 얘는 한 단계 더 나아간 6스탑. 그리고 편법이 있어요. 이건 제가 S1R 때도 얘기했지만 6K를 찍을 수 있어요. S1R 때는 6K 포토의 상태에서 셔터를 누르면 켜지고 셔터를 누르면 꺼지는 모드를 켰을 때 6K를 10분 동안 찍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걔는 거의 뭐 1.6배 이렇게 크롭이 됐어요. 근데 얘는 1.1배밖에 크롭이 안 돼. 1.1배에서 1.2배. 왜냐면은 애초에 이 1400만 화소이기 때문에 1800만 화소만 쓰기 때문에 크롭이 덜 되게 6K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거 화질 쌉질입니다. 게다가 얘는 브이로그가 돼요. 거기서 6K에다가 브이로그도 먹일 수 있고 S1R은 이게 안 돼. 근데 얘는 그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색감이 아주 좋게 보존하면서도 6K의 빛을 다 볼 수 있어. 최고죠? 250만원에 6K가 되고 로그 프로파일 되는 카메라가 몇 없거든요. 몇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없다. 이 정도로 좋습니다. 크롭도 별로 없고 대신 이렇게 되면 촬영 제한 시간이 생겨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6K 촬영 중이고요. 주주의 모공이도 잘 보고 잘 보이죠? 안 돼. 색깔도 어떠신가요? 의자도 잘 보이죠? 역시 6K다. 저희는 먹방을 할 거고요. 오늘은 홍콩만두에서 시켰습니다. 짜잔. 맛있겠죠, 여러분? 에소날은 4K 지속 시간이 15분이잖아요. 얘는 지속 시간이 없음. 제한 시간이 없음. 제한이 없어? 네. 에소날은 15분 찍으면은 어차피 껐다 켰다 해야 되는데 얘는 그런 거 없음. 2시간 연속 찍을 수 있습니다. 좋죠? 2시간이면. 네. 다른 것들은 30분 찍고 끌고 가야 되는데 얘는 그럴 필요 없음. 아, 얼마나 좋아. 그냥 스튜디오에서 2시간 동안 녹화하면 된다. 이 점은 높게 살만합니다. 파나소닉은 영상 회사야. 영상기를 잘 만들어. AF 빼고. 하여튼 그렇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 영상 기계로선 단점이 없다. 네, 기타 기능으로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로 카메라 조절할 수 있고 세팅할 수 있고 뭐 사진 받아올 수 있다. 그건 뭐 다 되는 거고 당연하게도 헤드 촬영 되겠죠. 설정하면은 이제 보토폰 연결해서 사진 보낼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뭐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다 잘 된다. 자, 어때요? 이 카메라 250만원 괜찮네요. 나쁘지 않죠, S1. 개인적으로 AF 부분만 개선된다면은 사실상 최강의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이 걸릴 뿐이야. 이거는 파나소닉도 알아.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에는 저는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인물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잘 쓰고 있어서 메인 카메라로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는 누구한테 추천드리느냐, 나는 사진과 영상 둘 다 잡고 싶다. 그런데 사진과 영상 비율이 비등비등하거나 영상이 좀 더 높다, 그러면은 이거 좋음. 그리고 난 유용성이 좋은, 좀 보존하기도 가볍고 용량도 적은 사진을 뽑고 싶다, 그런 경우에도 이 카메라가 나쁘지 않죠. AF만 빼면은 다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러면은 파나소닉 여러분들이 찾아갈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파나소닉 S1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가치가 있다고.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이 옷을 입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주 설득이 없어서. 설득력이 없나? 가리고 말해봐. 네. 아니 여기 가리라고. 네.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사진으로 봤을 때랑 이 카메라 바디를 실제로 봤을 때 괴리가 좀 커요. 그 느낌 자체가. 그래서 꼭 매장 가서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촬영한 카메라는 오랜만에 카메라 바꿨어요. GH5S였고요. 잘 나오죠? 지금 10비트로 찍고 있습니다. 네, 포스타이트에서 10비트 오랜만에 보죠.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이 보죠? 제가 사실 저거는 어떻게 들고 왔냐면은 파나소닉 담당자 만나가지고 네. 뜯었어요. 아 진짜? 달라고. 달라했어? 왜냐면은 피디님이 갖고 싶어 했어. 아 맞죠? 진짜? 네, 달라했어. 오... 개꿀.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이미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잘 가요 여러분. 형 사랑해요 혜연이. 구독자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 가자.